뭐야? 마피아 셰프? 지금부터 재미있는 마피아 게임을 즐기면서 한국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맛있는 K푸드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아, 재밌겠다. 게임도 하면서 요리도 하는 거네. 와. 네. 자, 다음은 우리 위쿡팀 차례! 제가 봤을 때 한우 나올 것 같거든요, 한우? 한우 좋죠. K푸드의 중심이죠, 한우. 박스 안에 뭐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박스 보여주세요! 와우! 뭐야? 고추장! 쌀떡이네요. 떡! 고추장과 떡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하면 주현이 형이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떡볶이 완전 K푸드죠. 자, 고추장의 효능.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캡사이신 성분은 체지방 축적을 막아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앞으로 떡볶이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좋은 효능들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 확신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쌀떡 효능.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대요. 떡볶이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떡볶이예요? 특별하게 고추장 로제 떡볶이를. 와. 뭐야? 고추장 로제 떡볶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쌀떡파입니다. 저는 원래 밀떡파였는데 효능이 되게 좋아서 쌀떡으로. 10초 정도 데친다. 혹시 지금 당면 넣었어? 당면은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 알아서 할게요. 면은 진짜 불어줘. 면은 금방 불어. 아, 진짜 안 돼, 형. 지금 진짜 데치셨나요? 여기 레시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치는 거예요, 데치기만 할 거예요. 데치는 거예요. 자, 기름 두른 팬에 베이컨, 베너스를 볶는다, 오케이? 고기는 부드러워야 돼요. 맞아. 떡볶이에는 바삭하면 안 됩니다. 맞아. 좋은데? 아, 이거 어차피 이거 끓여야 돼. 지금이야. 뭐가 지금이야. 제가 생크림 비율을 기가 막히게 해요. 로제는 생크림 생명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야 돼. 자, 이제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죠? 맵게 합니다. 매운 거 좋아요.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제 조금씩 스멜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 왔다! 미션! 빵이 되었습니다. 뱀! 칼이랑 숟가락? 에이, 쉽겠네. 그럼 그냥 맞추지. 아, 저 웨이크. 자, 지금 제이콥 씨랑 현재 씨가 썰어주세요. 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좀 펴서 보여주실래? 이렇게. 페이크 쓰는데? 제대로. 손으로 자른 거 아닌가? 에이, 뭔 소리야. 이제 케빈이랑 지현이가 썰어주세요. 네. 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올려주세요, 베이컨! 베이컨 올려주세요. 어이구. 케빈은 확실히 칼입니다. 알겠습니다, 숟가락. 오케이. 네, 60초가 끝났고 요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야, 그 노란 가루는 뭐야? 이게 뭐냐면 카레 가루. 아, 진짜 카레 가루가 들어가? 배고파. 너무 배고파. 와, 군침 돈다. 고추장, 네. 로제 떡볶이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배고파요.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고 싶나요? 네. 네. 누가 과연 숟가락으로 베이컨을 썰었는지. 3, 2, 1. 현식이요. 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숟가락으로 베이컨을 썬 사람은? 자, 5초 드립니다. 5, 4, 3. 케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먹네. 어떡해? 저희가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도 저희만 먹을 수 없죠. 아, 진짜요? 네, 우리 같이 먹을까요? 다 같이 먹을까요?
우와 나 치즈기 되네. 뭐야? 우와. 둘 다 잘 만들었는데? 색깔 대박이다. 이건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또 고추장의 매운맛을 이제 생크림이랑 우유가 잡아주니까 오 진짜 너무 부드럽고 소화가 좋아요. 빨리 할 수 있어서 이런 맛이면 진짜 그냥 맨날 요리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로제 고추장 떡볶이잖아요.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고추장이 들어있어서 좀 더 칼칼하고 한국적인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해롭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칼칼함. 아 진짜 잘했다. 자 고생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현 씨 엔딩은 같이 찍으셔야 돼요. 잘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오 국물까지. 야 진짜 올클했어 올클. 아 위쿡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 더보이즈처럼 재미있는 게임도 즐기면서 한국의 우수한 식재료로 맛있는 케이푸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여러분도 지금 구매하셔서 케이푸드를 만들어보세요.